부동산 꿀팁의 임소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영양군 입안면 산해리에 있는 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카카오 노도 뷰를 열었습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산 밑에 언덕 위에 드러진 땅입니다. 그리고 2차선 도로변에서 우리 땅은 하천길을 따라서 쭉 가서 다리를 지나서 언덕배기로 올라가서 바로 좌회전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 땅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지도 토지 이용객 확인을 보면서 계속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경북 영양군 입안면 산해리 땅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영양 읍내고요. 그리고 이곳이 입안 면소재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진보 면소재지고요. 그 다음에 이곳이 동청성 영양 IC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에서 입안 면소재지까지는 약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요. 영양 읍내까지 약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 면소재지에 약 15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청성 영양 IC까지는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땅으로 진입을 하시려면은 먼저 2차선 도로를 타고 쭉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하천길을 따라서 교각을 지나서 언덕배기를 올라와서 좌회전해가지고 쭉 들어오면은 우리 땅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땅 앞으로 일급수 노랑물이 쫄쫄쫄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큰 물줄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 땅 앞에는 이렇게 하천이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 그리고 뒤쪽에 임야가 이렇게 퍼진 데가 있습니다. 어쨌든 좌양은 서북향이나 배산 임수격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땅 지적 경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인근의 지적 경계를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배산 임수격의 우리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쪽 산 쪽이 남향이고 정면이 북향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쪽 방향이 서향이고 이쪽 방향이 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땅에다가 건물을 앉히시려면은 서북향 아니면은 동향, 동북향 이쪽 보고 건물을 앉혀야지 뷰가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북향 아니면은 동북향 이렇게 건물을 앉혀야 되겠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우리 땅 오늘 경북 영양군 입안면 산해리에 있는 900번지입니다. 산해리 900번지 오늘 소개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지목은 전입니다. 지목은 전. 면적은 4559제곱미터. 평수를 계산하면은 1379평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은 계획관리지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우리 땅을 100% 전용을 받았을 때 약 550평을 지을 수 있는데 도로폭이 좋기 때문에 한바 허가는 아닙니다. 200평씩 이렇게 분할을 해서 전용주택을 지어서 하면은 이제 건축가를 낼 수 있는 거죠. 200평을 전용받았을 때 약 8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넓게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가축사유 일부 제한지역 치아보라 여는 절대제한구역입니다. 초축사 안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언덕배기 드러진 땅이라서 산약초 재배지라든지 또 그 다음에 산골농장, 기농기촌축대구지, 가족비석, 납골묘지터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땅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 이용에 다 봤는데 다시 로드뷰로 또 들어가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방송 마칠 겁니다. 네이버 로드뷰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 진입하려면은 2차선 도로에서 비포장 하천길을 따라서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좌측의 교각을 따라서 언덕 위로 올라가서 바로 우리 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접근성 좋습니다. 그리고 2차선 도로에서 보입니다. 보이고, 그리고 앞자락에 지금 보면은 언덕 위에 드러진 땅이다 보니까 앞에
면이 많습니다. 방포가 높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공사는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비용 부담 때문에 하지 마시고 자연 그대로 그대로 활용을 하면 해요. 몇 수십 년 이상 흘러온 땅이기 때문에 토사가 무너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소비자분들이 판단하시고 축대 공사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들이 들어가는데 진입도로 B포장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B포장도로가 있는데요, 이 땅 소유는 영양분으로 지금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중에 건축허가를 내실 때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저러나 건축허가권자는 영양분수님이기 때문에 영양분 허가까지 가서 건축허가라든지 오는 건 문의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위에 지금 보면은 혐오시설이 없어요. 깨끗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 뭐 뒤쪽에 산소는 지금 안 보이거든요. 산소는 안 보이는데 일단은 축사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이 동네가 참고하시고. 그리고 청정지역이고 한 번 더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땅 앞으로 이렇게 자 일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내려가고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뒤쪽에 산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요. 구규림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구규림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배산 임수격의 땅이다라고 되어집니다. 그래서 용도가 지금 보면은 산골 농장부지, 그리고 가족, 귀성, 낙골, 묘지터, 농지원부 만들 땅, 또 기농기촌 주택부지 할 만한 땅. 요거는 이제 기농기촌 주택부지는 건축허가과에, 영양구청 건축허가과에 한번 문의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략하게 산골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조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양 땅 앞으로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